올여름 피서는 용인에서. 용인 도심을 부지런히 달리는 경전철 타고 출발해볼까요? 쾌적하고 시원한 전철 안에서 차창 밖으로 보이는 경관을 보는 재미도 쏠쏠하죠? 전 대구에서 와가지고 지하철만 타다가 이렇게 위로 달리는 경전철 타니까 경치도 볼 수 있고 좋기도 하고요. 또 시원해가지고 좀 재밌게 이렇게 갔다 왔다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용인 경전철 타고 도착한 곳은 폭염을 피해 물놀이에 나선 시민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시민체육공원입니다. 탁 트인 시민체육공원 주경기장에서 신나게 물놀이를 즐긴 후 바로 옆에 위치한 용인 국제 어린이 도서관에선 차분하게 책을 보며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피서지인데요. 숲과 하늘이 한눈에 들어오는 물놀이장에는 대형 풀장과 유수풀, 슬라이드 등 다채로운 물놀이 기구가 마련돼 있어 어린이들에게 인기 만점입니다. 부모님들도 어린이와 함께 터널 분수를 뛰어다니며 열기를 식히다 보면 하루해가 금세 저뭅니다. 쾌적하고 시원한 경전철을 타고 오시면 물놀이장에 있는 이색 도서관이 있습니다. 신나게 물놀이하고 책도 보고 즐거운 추억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폭염이 계속되는 요즘 온 가족이 놀기 좋은 피서지 용인으로 많이들 오세요. 책을 좋아하는 아이들에겐 이만한 곳이 또 있을까요? 예술 도서관을 표방하며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을 선사하는 용인 국제 어린이 도서관입니다. 지하 1층과 지상 1층 15,000여 제곱미터의 넓은 공간에서 자유롭게 책을 보고 지역의 청년 작가들과 만들기, 종이접기, 코딩까지 체험해볼 수 있습니다. 되게 시원하고요. 여기 주변에 놀 데도 많고 물도 있고 해가지고 아기랑 이렇게 오니까 휴가 보내기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물놀이장도 국제 어린이 도서관도 입장료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알뜰족에겐 더 반가운데요. 그 어느 때보다 무더운 올여름 피서지, 먼 데서 찾지 마시고 가까운 용인에서 부담 없이 마음껏 즐겨보시기 바랍니다.